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입니다. 저희는 빌딩 안에서 작은 카페테리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오늘의 반찬은 한국의 호박전이죠. 사이드 디시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호박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씩 한국 반찬을 한두 가지씩 내놓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오늘의 메인은 멕시칸 캐슬로 그리고 그릴 샐먼입니다. 반찬은 아스파라거스, 콘, 그리고 한국의 호박전. 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이드 디쉬 반찬과 또 항상 있는 샐러드, 오이 샐러드, 브로콜리 샐러드, 시저, 파스타, 가든 샐러드. 기본적으로 이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를 좋아해서 핫푸드를 먹던지 샌드위치를 먹던지 간에 샐러드를 사이드 디쉬로 많이 선택을 해서 보통 하루에 5가지, 6가지 샐러드를 해놓습니다. 샐러드는 간단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보통 한 가지 만드는데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가게 내부인데요. 항상 TV가 틀어져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들려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신라면도 아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음료수들 구경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한국에서 다들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집이 효녀 드링크, 골드 드링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드링크인데요. 이거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티 종류죠. 한 6가지, 7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일 잘 나가는 티고, 그 다음에 효자 드링크 중에 하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예요.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에너지 드링크가 제일 잘 나갑니다. 조금 많이 먹으면 사실 중독될 영향도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일 드링크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가장 흔한 소다 종류들도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커피 종류 중에서 스타벅스 더블 샷 에스프레소 드링크가 아주 효녀 상품입니다. 가격도 세고요. 우리 아들이 있는 동안 만화를 틀어놔서 손님들도 웃으면서 보다 갑니다. 메뉴가 많은 것 같은데 또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대부분 샌드위치에는 칩들을 많이 먹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하는 여성분들은 아까 보셨던 샐러드와 함께 많이 먹고요. 샌드위치 하나에 칩 또는 샌드위치와 두 가지 샐러드를 선택해서 콤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콜릿이나 과자, 또 과일들, 프레시한 과일들, 또는 껌, 에너지 드링크, 여러 가지들을 조금 조금씩, 동네 조그만 슈퍼처럼 갖다 놓고요. 여름이라 얼음을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얼음 기계를 놓고 작지만 또 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커피머신은 대부분 사무실에 있어서 많이 먹지 않고 저희 직원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침이 끝나고 점심이 시작되기 전이라 조금 한가한 시간이에요. 보통 11시부터 저희가 점심을 시작하는데 11시 반까지는 이제 약간 한가한 시간이 있죠.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가 아침이고요. 11시부터 3시까지가 점심인데 보통 11시에서 11시 반까지는 조금 한가한 시간이고 또 아들이 방학 동안 와서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한 카페테리아 또는 구내식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건물 안에 있어서 외부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고요.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빌딩에는 저희처럼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먹지만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저희 매상이 높아져서 우산 장사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와의 추억. 이제 그만. 얼마 안 남았잖아, 아들아. 제가 더 어른이다. 맛있게 먹어. 제가 더 어른이다. 그만. 하나 웃어. 사랑해. 아유. 나의 사랑을 받아줘.